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천주교 제주교구 현경원 미카엘 신부님의 사제 소품 25주년 응경축 감사 미사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있습니다. 교회에 봉사 직무를 맡겨주셨으니 굳건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 신비에 충실하여 관리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쁨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싸매어 주며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갇힌 이들에게 석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주님의 은혜 위해 우리 하느님의 응보에 나를 선포하고 슬퍼하는 이들을 모두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이들에게 대대신 화환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쁨을, 맥크플린 덕 대신 축제의 옷을 주게 하셨다. 고난을 겪고
겪으며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의 환난에서 모자란 부분은 내가 이렇게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당신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완수하라고 나에게 주신 직무에 따라 나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과거의 모든 시대와 세대에 감추어져 있던 신비입니다. 그런데 그 신비가 이제는 하느님의 성도들에게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다른 민족들 가운데 나타난 이 신비가 얼마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지 성도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신비는 여러분 가운데에 계신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영광의 희망이십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굳건히 서 있게 하려고 우리는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타이르고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를 위하여 나는 내 안에서 힘차게 작용하는 그리스도의 기운을 받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자비합니다. 강목 말씀을 듣겠습니다. 찬 예수님. 우리 지내하는 현경문 신부님이 오랫동안 특수사목에 종사를 해서 은경축을 해도 사람이 좀 모이지 않을 것 같아서
저 문주교님하고 저하고 평소에 입지도 않는 빨간 수단까지 꺼내 입고 왔습니다. 제가 처음 제주에 부임했을 때 현 신부님을 보니까 키는 짝달막한데 목소리는 얼마나 큰지 아주 에너지에 넘쳐서 방방 뛰는 사제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새파랗던 젊은 사제가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면서 벌써 사제서품 25주년 응경축을 맞이하게 되었다니 정말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또 현 신부님 자신에게도 그동안 많은 그 노고를 기쁘게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봉헌해 주었음을 감사드리고 치하합니다. 네, 현경훈 신부님은 그 아주 그 충만한 에너지를 잘 활용해서 그 서울에 가서 가톨릭 대학 그 사회복지학과에 들어가서 젊은 그 대학생들하고 똑같이 그 꼬박 이렇게 모든 공부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그 아주 그때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성적표 가져와서 저한테 자랑하더라고요. 기억에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이렇게 졸업을 했습니다. 현 신부님은 신학생 때부터 장애인들에 대한 각별한 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서 이렇게 수화를 꾸준히 연습하고 훈련하고 해서 오늘도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그 수화로 이렇게 미사를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 각별한 다른 사제들에게 볼 수 없는 그런 그 탤런트와 카리스마를 이렇게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 마치고 교구에 돌아와서는 장애인들 또 어르신들 이 세상에 그 약한 사람들 위해서 작은 사람들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교구 내 그 동부 지역에 성산포 그쪽 지역에는 교구에서 하는 그 사회복지 활동이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미미하다고 할까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던 차에 그 도에서 이렇게 동부 종합 사회복지관의 그 운영을 위탁하는 위탁 공고가 나서 그것을 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구에서 그 종합복지관 동부 종합복지관을 위탁받기로 해서 응모를 하고 우리에게 그 맡겨졌습니다. 근데 그 관장을 누가 해야 되느냐 또 숙제가 주어져서 마땅한 그 인재를 이렇게 찾다 보니까 마땅한 분이 없어서 결국 그 현경훈 신부님 자신이 좀 맡아서 복지관이 우리 교회 시설로 자리 잡을 때까지 좀 수고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고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기쁘게 순명하고 성산포 본당에서 보좌신부 거의 생활을 하면서 그 사제관의 더부살이를 하면서 동부사회복지관 자리 잡을 때까지
3년 했습니까? 3년 동안 꼬박 이렇게 고생을 하고 다른 일반인에게 이제 관장 자리를 물려주셨습니다. 또 최근에는 사회복지 그 법인 우리 이사장에다가 또 교정사무까지 이렇게 2중 3중으로 제가 책임을 맡겨드려서 또 그럼에도 기쁘게 이렇게 항상 기쁘게 이렇게 교구 주교의 그 명을 받아들이고 봉사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를 일입니다. 현신부님은 그 운동을 또 많이 좋아해서 테니스를 즐겨 쳐왔는데 언젠가부터는 그 넘치는 에너지에 테니스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마라톤까지 도전했어요. 도내 무슨 마라톤 대회만 있으면 쫓아나가요. 저도 운동을 많이 좋아하긴 하지만 마라톤까지는 감히 도전을 못하는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수님 무엇 하나 시작하면 그 아주 특유의 끈기와 지구력을 가지고 아주 그 매진하는 그런 아주 초강력 엔진을 달고 태어난 것 같습니다. 현수님이 25년 전 그 사제서품을 받을 때 오늘 봉독된 요한복음의 한 구절을 사제 수품 성구로 이렇게 택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 말씀을 그 자신의 삶에 구현하기 위해서 현신부님 특유의 그 엔진을 아주 풀로 가동을 하면서 오늘날까지 달리고 또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근데 현신부님에게 오늘 제가 한 가지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벌써 여러 해 전인데 목에 이렇게 뭔가 이상한 혹이 하나 생겨가지고 전 처음에 몰랐는데 다른 사람이 지적을 해줘서 알고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조직검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조직검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선 조직검사 결과가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그 기다리는 일주일 동안 온갖 상상을 다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제 내 인생도 마감할 때가 왔나. 그러면서 제가 사제로 살아왔기 때문에 뭐 사실 지금 떠난다 해도 하나도 억울할 것도 없고 내가 또 남겨두고 떠나서 걱정이 되는 자식 새끼도 없고 또 뭐 잔뜩 쌓아둬서 이렇게 우선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 모르는 그런 재산도 없고 빚도 없고 그냥 가볍게 홀가분하게 떠나면 되는데 근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이제 하느님 대전에 나가서 하느님께서 네 인생을 한번 결산해보자 하시면 하느님 앞에 내놓을 것이 도대체 내가 뭔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뚜렷하게 잡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짧지 않은 생을 살아왔는데 도대체 내가 이룬 것이 무엇일까 하고 꼽아 보았습니다. 제가 살면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경험도 하고 그랬습니다. 학업에 열중하면서 시험도 많이 치르고 학위도 따보고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쳐 보기도 하고 교회에서는 많은 사람에게 세례도 주고 여러 성사 집전도 하고 여러 가지 보직을 맡으면서 세상적으로 보면 많은 업적도 남기고 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합해도
하느님 대전에 내놓고 자 이만큼 이루었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내놓을 거리가 없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정말 많은 열매를 맺었다 하고 기뻐하실 만한 그런 내놓을 거리가 떠오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난감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렇게 평생을 살아온 후에 그 제 실존이 도달한 깨달음이었습니다. 한 가지 하느님께 들고 갈 수 있다면 그것은 사랑인데 하느님 대전에 떳떳이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룩한 사랑인데 근데 내가 살아오면서 과연 얼마나 내 온 존재를 걸고 사랑을 했을까 뭐 때에 따라서 꼴보기 싫은 사람 좀 이렇게 참아주고 내 욕하는 사람 내 해코지 하려고 하는 사람 안 갚음 하지 않은 정도는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내 온 존재를 걸고 사랑을 과연 내가 했는가 그런 성찰을 했을 때 좀처럼 잘 떠오르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현경훈 신부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무언가 눈에 보이는 업적을 남기고 싶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큰 기업, 큰 재단을 일구고 어떤 사람은 위대한 건축물을 남기고 싶어하고 어떤 사람은 많은 이가 읽어서 감동받는 시나 문학 작품을 남기고 싶어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대단한 그림이나 아니면 음악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칭송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업적이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유효한 것이지 주님 대전에 들고 가기에는 다 쓸모없는 쓰레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맺어야 할 열매, 우리가 하느님 대전에 들고 갈 수 있는 열매는 자기 존재를 걸고 사랑하는 사랑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업적을 남기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 들고 갈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사랑입니다. 영원하신 주여 당신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그 본질을 잃지 않게 하시며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교통과 아픔을 얼룩진 세상에 가난한 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세상의 사람들이 성령의 도움이 심플고 하나님의 빛을 교회의 얼굴에서 볼 수 있도록 표징과 도구가 되게 하소서. 착한 목자의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성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착한 목자이신 주님, 당신의 모습을 담고자 노력하는 사제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필요하는 종을 주시며 성령의 빛으로 늘 겸손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곁에서 그들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이 따뜻한 목자가 되도록 하여 주시며 특별히 오늘 당신의 도우심으로 은경축을 맞이하는
황경호 미카야 신부님의 사제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당신과 더욱 하나로 일치되는 충만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가난한 이들의 친구이신 주님, 가정폭력의 아픔으로 두려움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이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노인들, 사회적 편견으로 더 큰 외로움과 이중의 상처를 받는 장애인들과 이주민들에게 저희의 물질적 나눔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관심과 사랑의 실천을 통해 그들의 희망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저희와 우리의 동의를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때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둘이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이제 죄와 죽음은 사라지고 타락하였던 만물이 새로워지며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 생명이 온전히 회복되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지구와 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죄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고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성찬에 초대받으면 복되도다. 175번입니다. 신들의 봉헌한 바로 그 재물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피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2부 축하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바쁜 시간에도 평경리칼 신부님의 은경축에 참석하여 주신 교구장 강무일 주교님과 총대리 음창호 주교님, 교구 사제단을 위하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신부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키가 작아서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특별히 저희 제주교구의 이렇게 사회복지에 굉장히 헌신해 오셨는데요. 저는 신부님이 키가 작아서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또 특히 사회복지라고 하는 큰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서서 언제나 그분을 바라보고 찬미하면서 준비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부님 내면 안에 예수님께서 주셨던 놀라운 깨달음과 그 능력들 그리고 엄청난 그 에너지들이 어쩌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소외된 사람들에게 특히 약자들에게 향한 사랑이 크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신부님이지만 지금껏 살아오면서 겪어냈던 시행착오들, 사제로서 또 본당 신부로서 아니면 사회복지에 헌신하면서 많은 보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제로 견뎌내야 될 외로움과 또 끊임없는 하느님께 다가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부족함들 또 많은 사람들에게 건네는 말과 행동 안에서 드러난 우리의 나약함들을 바라보면서 신부님 역시 25년이라는 시간들을 견뎌내오고 이겨왔다는 그 사실이 존경스럽고 오늘 무엇보다도 신자 여러분들로부터
축하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은경축을 맞으신 김영태 신부님과 우리 현경원 신부님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혜수님. 먼저 이렇게 좋은 날씨와 이렇게 좋은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5년 함께해 주신 주교님들과 선배 신부님들, 동료 신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비롯해서 저희 주교님, 신부님들, 또 우리 신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실수로 뽑아 세우신 저를 감당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어느 날 제 축구화 한 켤레가 주교관 신발장에 밖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강주인께서 축구화를 보시고 당신 혼자만 보시기에는 너무 아쉬우셨는지 감당이 안 되셨는지 밖에 계신 윤성남 신부님께 이리 들어와 보라고, 이것 좀 보라고, 이건 현경원 신부만 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축구화는 형광 핑크색 축구화였어요. 앞으로도 쭉 될 테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교님. 10년 본당 신고하는 동안에 많은 분들을 보냈습니다. 한 250여 분 장례미사 한 것 같습니다. 한때 저승사자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 병자성사 드렸는데 신부님의 옆발이 떨어져서 2주 동안 우리 아버지가 안 돌아가신다고 항의도 받았습니다. 병자성사 드리면 곧 돌아가신다고 붙여진 별명입니다. 살아야지 모르신 분께 병자성사 원하시면 드리겠다고 했더니 아무도 신청을 안 하십니다. 나오시고 10년 동안 보람도 많고 아픔도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보다는 신창, 무술포, 알림 완성되지 않은 저를 감당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 12년 함께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불태웠습니다. 25년 노심초사하신 아버님, 어머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머니 눈물로 25년 지내셨을 겁니다. 동생들, 가족들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저도 25년이나 할 줄은 몰랐습니다. 25년 함께해 준 노아 선교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저를 25년 동안 살아가다 저를 이끌어주셨고 도와주셨고, 네. 또 앞으로도 아셨죠?
이번 행사에 10여년 함께해 준 우리 사회부 종사자들, 그리고 빈첸시 의원들, 담회안에 마라톤 동호회, 테니스 동호회, 한림성간에 감사드립니다. 35년 함께해 준 우리 사회 친구들 고마워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용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신부님의 김정주 전국의 축하 경과는 미사가 끝난 후 3부 축하 연도 이어집니다. 이상으로 2부 축하식을 마치고 미사가 이어집니다.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감사합니다. 마침 성가 82번, 82번입니다.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마라카마씨.